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6월 2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자, 전일 마감 방송 간단하게 해볼 테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일 해외 시장 뭐 크게 특별한 거 없습니다. 지금 현재 다우존스 0.80% 하락, 나스닥 0.03% 상승,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67% 하락. 유럽에서는 상당히 양호하게 플러스권 마무리했거든요. 독일이 0.40% 상승 마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중국 상해 종합 지수가 상당히 양호한 흐름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홍콩 인민법 관련돼서 상당히 하락했다가 그대로 끌어당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모든 이평선 밑에 다 깔아놨으니 위로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한 모습이고, 그 외에 아시아권 우리나라 비롯해서 니케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다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환율도 1200원 에서 1220원 사이에서 박스권 이룰 가능성 좀 더 높아졌고요. 이제 그 이전에 1300원 인근까지 강하게 갔던 이러한 상황은 잘 연출이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통화 스왑이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을 담보 잡혀놓고 얼마든지 달러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통화가 환율이 급등하는 경우는 없을 거다. 당장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테고, 1200원 밑으로 과연 내려갈 것이냐, 저번처럼 1190원까지 내려갔다가 반등을 했는데요. 밑으로 내려온다면 원화의 가치는 더욱더 높아지는 것이니까 환율이 밑으로 처지는지 아니면 적당하니 지금 수준 정도로 가는지 체크하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여기 분봉 5분봉인데요. 이것이 우리나라 시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잘 모를 수도 있죠. 이렇게 보면 확실하게 보여요. 뭐다? 급락이 위에 급등. 그리고 계속 3일째 왔다 갔다 하면서 횡보 조정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양호한 것이거든요. 무엇이냐? 자, 강하게 유동성을 뒷받침으로 랠리했고 조정을 딱 받았는데요. 여긴 쉽게 깨지 않을 것이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려왔고, 왜냐하면 상당히 강력한 장기 평선을 그냥 스트레이트로 넘었기 때문에 이 저항을 뛰어넘고 난다면 여기가 뭐로 바뀐다? 지지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잘 지지하는 모습이고요. 폭락 나왔다가 유독 우리나라만 폭락 나왔잖아요. 그죠? 코스닥이 7%, 여기 한 5% 인근으로 빠지는 4.76 아닙니까? 상당한 큰 폭의 하락이 있었는데 그대로 끌어당기면서 옆으로 슬슬 조정받고 이제 모든 이평선 코스피, 코스닥 거의 다 돌려냈거든요. 그렇다면 미국이 전일 조금 혼조세 양상이 있습니다만 추가로 더 치고 가기에 부담 없어요. 부담 없기 때문에 이제 뭐 여러가지 다시 팬데믹이 오지 않을까 라는 우려도 있고, 뭐 경제 지표가 썩 좋게 나오지 않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만 그러한 상황들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자,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갑자기 조용하죠. 안 싸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트럼프가 지금 싸워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지지율 막 떨어지고 하는데 중국하고 싸워가지고 더 분탕질을 지으면 안 된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 거거든요. 중국 관료와 그죠? 미국의 관료가 하와이에서 만나서 지금 1차 미중 간의 무역 합의에 대한 부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한 번 더 약속했다.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고요.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크게 전 세계의 정세를 본다 하더라도 미국과 중국이 강하게 맞서기 힘들고요. 트럼프 입장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북한도, 북한이 지금 의외로 강공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은 무응답으로 대응을 하니까
한국 정부가 대응을 해줍니다.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또. 우리 한 동포입니다, 여러분들. 한 민족입니다. 한 동포라면 좀 표현 이상합니까? 어쨌든. 그래서, 북한의 지원을 하는 부분, 미국이 하지 않더라도 독자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전일, 남북경협주 상당히 강세 보였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자면요. 남북경협 상당히 강세 보였다. 조금 주춤한 상황입니다만, 전일은 애국 관련주, 그죠? 남북경협, 그리고 2차전지가 초강세 보였던 그런 상황이고,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셀티는 삼행제 양호한 편이고, 제넥신 양호한 편입니다. 우선주가 드디어 막 흔들리는 게 보이거든요. 조금 이따 같이 챙겨보기라고요. 삼성중공업 우선주가 드디어 상한가 마감하고요. 행진을 마감하고요. 전에 상당히 큰 폭을 빠졌는데 그거 좀 이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장 막판에 확 끌어당기면서 외국인 순매수 전환하면서 마무리된 상황. 건설주가 저는 좀 강세 보였고요. 자, 나머지 그만그만한 상황입니다. 그죠? 비교적 양호하게 가는 겁니다. 이것이. 그죠? 우려들을 잠재우면서 양호하게 흐름 가져가는 상황이니까 크게 지금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전략에 빠른 변화가 지금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여기에서는 인버스 이야기를 했다가 바로 철회해버리죠. 인버스도 사자마자 완전 그대로 꼬꾸라졌거든요. 여기서 사 했는데 주식을 다 던져버렸습니다. 인버스 사 왔다가 하니까 푹 빠졌거든요. 자, 팀원들이 소름 끼친다 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끌어당기는 모습 보고 하루 더 지켜보다가 이거는 하락으로 빠지지 않으려는가 보다. 그래서 인버스 다 그냥 던져버리고요. 종목을 들어간 것이 삼성중공업하고 들어갔죠. 슈프리마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삼성중공업 한번 챙겨먹고 다시 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한다면 별 무리 없고요. 자, 삼성중공업 우선주가 이제 상한가 행진 멈췄다 이겁니다. 삼성중공업 우선주가 등락폭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게 이렇게 꼭대기에 산 사람이 있으니까 거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최고와 최저의 폭을 한번 보십시오. 자, 전일 29%에서 최저는 26%입니다. 54%의 등락입니다. 여기. 그죠? 96만 꼭대기 산 사람은, 그죠? 지금 60만원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하루에 36만원 잃어버리는 겁니다. 몇 프로입니까? 도대체. 그죠? 자, 이렇게 꼭대기에 사들어가는, 사람들 생각은 과연 어떤 생각으로 사들어갈까? 제가 참 궁금해요.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고점에서 이렇게 사들어가는 거 정말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올려보십시오. 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탭에서는 시청 몇 명을 하고 있는지 이게 왜 안 나오지? 제가 유튜브가 좀 이상해가지고 다시 설정을 좀 하고 깔았거든요. 조금 보이네. 됐습니다. 자, 토요일 9시면 다 꿈나라 있는 겁니까? 다 꿈나라 있는 거예요. 그죠? 구독자가 3480명인데 아침 시청자 지금 럭키 세븐입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닥터 K는 새벽에 벌써 일어났어요. 토요일이고 뭐가 없어요. 참고를 하십시오. 그냥 되는 건 없다. 한마디만 딱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삼성중공 우선주. 야, 하루 거래정지 이후에 그대로 꼽힙니다. 자, 다른 우선주들도 좀 봤는데요. 상당히 큰 폭으로 이제 하락하는 부분 많았다. 자, 뭐, 작전 세력이 개입된 거 아니냐. 뭐, 등등등 썰이 있는데요.
그래봐야 소용없습니다. 나중에 구제받기도 힘들고요. 이런 꼭대기에 사들어가는 행동, 행태가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간단하게 업종 대표주 체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강하게 올라갔다가 그대로 꼬꾸라졌으나 이제 120일 인근에 저항 정도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시장이 아마 강하게 치고 간다면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위로 뚫고 올라가면서 다시 5만 3천 위로 올라간다면 이제 5만 3천 원과 5만 7천 원권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보일 수 있겠고요. 조금 주춤한다면 또 밑에서 조금 더 시간을 보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두 개의 채널에서 움직일 텐데 밑에서 움직이는 게 좋겠습니까? 위에서 움직이는 게 좋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위로 치고 가서 위에서 움직이는 게 훨씬 좋을 테니까요. 최근 3일간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월요일도 같이 들어오면서 위로 뚫고 올라가는지 여부 체크하시면 되겠고, 하이닉스는 좁은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여기 박스권 하단 81,000원권과 88,000원 더 강하게 한다 하더라도 92,000원권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셀트리온 5일선 이탈하면 차익 실현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30만원이 단기 고점으로 현재 잘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요, 여기서 이렇게 대충 눈을 봐도 목표치 N자 목표치만큼 달성된 상황에서 큰 음봉이 떨어지고 추가 하락하지 않는 것만 해도 참 다행인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이슈들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뭐 진단 키트 시장에 진출하는 부분이라든지, 그죠? 여러 가지 뭐 실적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한 모멘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좀 빠진다 싶으면 받쳐주는 사람이 있고요. 좀 올라가면 30만 원의 부담 때문에 차익 실현 나오고 있는 그런 단기 박스권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단기 매매가 가능하신 분이면 박스권 하단 권역에 조금 더 위로 보자면요, 28만 원권 사서 한 30만 원권 매도, 이렇게 단기 매매가 가능한 분은 그렇게 하시면 될 테고, 그렇지 않다면 신규 매수는 조금 자제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격이 크거든요. 이격이 크기 때문에 조금 눌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시라. 그렇게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5일선 막 이탈하는 조짐 보이면요, 수익권 아니겠습니까? 되게 높은 데서 사지 않았다면 적절히 좀 챙기시고요. 챙겼는데 올라가면 어떡해? 남은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욕심을 자제하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해야지, 그죠? 너무 100% 원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내려오면 아까 팔았던 부분 다시 사놓고, 만약에 차익 실현 좀 했는데 위로 올라가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추가로 더 상승하는 거니까 좋다. 집신과 우산, 그죠? 장수 아들을 둔 엄마의 입장으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트레이딩에 도움된다 생각합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고요. 닥터케이는 11만원, 10만 8천원에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거의 최고점 매도죠, 뭐. 그죠? 자, 11만 3천원에서 던지면 좋지 않냐? 그거는 말이 아닌 이야기고요. 꺾이는 것을 좀 확인하고 매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최고점에 매도하려 하지 말고요. 흔히 말하는 어깨에서 매도한다. 더 강하게 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켜보고 더 강하게 못 가고 밀리기 시작하니까 매도, 매도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10만원에 강력한 저항이었는데, 여기 10만원에 강력한 저항이었는데 뚫고 올라가니까요, 다시 내려왔을 때는 10만원에 지지를 받지 않습니까? 이 포인트입니다. 신규 매수는 10만원권에서 하시길 권유드리고요. 가지고 계신 분 마찬가지로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권역입니다. 좀 횡보하고 있죠? 밑으로 처지면 조금 챙겼다가 10만원권에서 다시 추가 매수하는 전략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선주 중에서는 삼성중공업, 닥터케이는 관심 되게 많이 가지고 있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던지면서 25% 이상, 많이 먹은 사람은 30% 이상도 먹었던 그 조선주, 여기 따위에서 사지 않습니다. 언제 산다? 눌려주는 여기서 들어가서 조금 3% 이상 챙겨 먹고 다시 들어간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추가 상승한다면 충분히 또 추가 수익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이평선 보시면 강하게 돌파했고 모든 이평선 밑에 이제 다 깔아놓은 상황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제법 급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흔들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도 횡보니까요. 자, 그래서 시장이 강세로 전환한다면 같이 갈수 있는 상황이니까 걱정할 거 없다 생각합니다. 자, 슈프리마 지문 인식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핸드폰 하반기에도 출시 예정 많이 돼 있으니까 충분히 한번 이슈 들어오면 이것도 상승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17% 뭐가 됐던 종목입니다. 다시 들어갔어요. 자, 추가 상승 충분히 한번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전일에 조금 주춤했습니다. 자, GS 리테일. 여러분들 혼밥 쪽 많고요. 정부 재난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편의점 매출이 역대급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마트까지 뭐 크게 혼자 살고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마트까지 가서 많이 사와봐야 낭비고, 그죠? 요새 트렌드가 혼밥 쪽이나 나 홀로, 그죠? 그 말이네요. 식사하기 좋게 많은 제품들 개발되어 있으니까요. 편의점에서 이용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충분히 강하게 올라갔던 부분 눌려준 상황이고, 적어도 박스권은 이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밑으로 추가 하락하기보다는 반등 강하게 나올 가능성 높다 생각합니다. GS 리테일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죠. 자, 오늘 토요일이었는데요. 여러분들과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셀트리온 삼형제, 삼성중공업 등 업종 대표주, 그리고 닥터케이 포트폴리오 간단하게 점검해봤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건너뛰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광고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전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